사실은 식당 아주머니도 이 모자 보고 예쁘다고 할 정도로 내가 봐도 예쁘지만 약간 남이 봐도 예쁘니까. 진짜 세상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 보온성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원피스이기도 하고 이거를 특히 더 많이 잘 입었던 것 같아. 안녕하세요 멜로미들, 멜로우예요. 여러분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저 한 살 더 먹었어요. 어쨌든 2022년을 맞이해서 제가 2021년 1년 동안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베스트 템들만 데리고 와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속옷 부분 베스트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최근 이잘산 영상에서 정말 좋다고 했었던 바로 애니바디 브라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많은 브라들, 많은 속옷들을 착용을 해봤지만 이 애니바디 브라를 착용을 하고 나서 다른 거는 약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른 거는 손이 좀 안 갈 정도로 이것만 진짜 미친 듯이 주구장창 입었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패드하고 이 제품하고 일체형이기 때문에 세탁기에 아무리 돌려도 패드가 분리가 되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속옷 같은 거 되게 약한 제품들이 많은데 쉽게 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도 정말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침니스 타입 속옷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좀 잘 못 받쳐주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가 뭐 와이어가 있어서 가슴을 완전 업! 이렇게 시켜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기본 가슴을 좀 잘 탄탄하게 유지를 해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고, 여기 가슴 라인이 넓고 등 라인도 넓고 어떻게 보면 약간 스포츠 브라 같은 느낌의 그런 속옷이잖아요. 그만큼 좀 이런 살들을 잘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저처럼 좀 통통하신 분들이 입으셨을 때도 살이 튀어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연도 속옷 베스트 오브 베스트템은 바로 애니바디 브라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모자 부분입니다. 바로 짜잔! 에이블리 효미르 마켓에서 구입했었던 요 모자 두 개! 와 진짜 이거는 거의 일주일에 한 4일은 썼을 정도로 정말 많이 썼던 모자인데요. 이게 진짜 핏도 예쁘고 엄청 따뜻해요. 이게 털이다 보니까 보온성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추운 날에 특히나 쓰면은 정말 정말 따뜻한 그런 모자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핑크 색깔 요 모자를 쓴 날에는 모자 예쁘다는 얘기를 진짜 엄청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식당 아주머니도 이 모자 보고 예쁘다고 할 정도로 내가 봐도 예쁘지만 약간 남이 봐도 예쁜? 그러면서 가격대도 착하고 따뜻하기도 진짜 따뜻하고 바람에 날아가는 정도로 가볍지도 않고 털이다 보니까 부피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그리고 이거 제가 빨래에 돌려봤거든요. 건조기도 돌려보고 이랬는데 잘 상하지도 않아서 정말 정말 괜찮은 그런 모자인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저의 최애 파운데이션은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언스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입니다. 컬러는 풀 포슬린이라는 컬러를 정말 잘 썼는데 이 제품을 정말 사용을 하면은 얇게 발리면서 적당히 광택감이 나는 그런 피부 표현이 되어서 제가 진짜 좋아하고,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할 때 브러쉬를 한번 깔아준 다음에 물먹은 스펀지로 톡톡톡 두드려줘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브러쉬로 발랐을 때 이 제품의 광이 더 예쁘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사용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브러쉬로 펴바르는 거 추천해드리고, 사실 커버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커버력에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만 나는 커버력보다는 피부 결 자체가 좋아 보이는 게 좋고 고급진 피부 표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만족하실 것 같은 파운데이션이고, 쿨 포슬린 컬러가 약간 핑키핑키한 핑크빛이 도는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저처럼 약간 쿨톤이신 분들이 썼을 때 더 예쁜 컬러감인 것 같아요. 베스트 오브 파운데이션은 바로 요거 퓨처리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연도에 진짜 잘 썼던 마스크팩은 바로 짜잔! 글라삐의 히비스커스 릴리프 마스크팩입니다. 이거는 브랜드 측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제가 써본 제품이거든요. 솔직히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용액이 정말 많고요. 수분감도 엄청나게 좋지만은 확실히 이렇게 좀 추운 환절기 때는 보습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보습력이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가 진짜 세상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마스크팩 한번 좀 새로운 거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정말 추천해드리고, 저는 이번 연도에 진짜 잘 썼고 재구매를 해서 또 쓸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연도 저의 베스트 오브 스킨케어 제품들은 바로 노인 스킨입니다. 광고를 했던 제품이지만 뭐 이번 영상에서 광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특히나 노인 스킨 에브리데이 카렌듈라 포밍 클렌저는 몇 통을 썼는지 모를 정도로 대량으로 사놓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품 클렌저이기 때문에 아침 세안용으로도 좋고 저녁에 2차 세안용으로도 좋고 거품을 따로 안 내서 좋고 순해서 좋고 촉촉하고 많이 건조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에브리데이 콤부차 토너랑 콤부차 에센스 이거 두 개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맨날 쓰거든요. 근데 이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토너보다는 조금 사용을 하게 되니까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진짜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많이 써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스킨케어 라인을 많이 좀 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정착을 했어요. 보습력도 좋으면서 진정 효과도 좋고 피부가 확실히 좀 환해지고 피부결도 좋아지다 보니까 화장도 굉장히 잘 먹고 이 에센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워터 에센스 같을 정도로 굉장히 좀 수분력이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끈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부담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스킨케어템은 로임 스킨 베스트로 꼽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소개하는 김에 잘 썼던 이 치약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말비스라는 치약입니다. 이게 약간 고급 치약으로 해서 흥행을 했었던 그런 치약인데 처음에 썼을 때는 약간 좀 많이 싸하고 많이 세서 적응이 좀 잘 안 돼서 아 이거 한 통만 쓰고 그냥 그만 써야겠다 이랬는데 한 통을 다 쓰고서는 다른 치약을 쓰니까 이빨 안 닦은 느낌? 이게 세정력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치약을 쓰니까 갑자기 그때서 차이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마비스 치약은 가글이라고 치약이 한 번에 합쳐진 그런 느낌? 세정력이 진짜 강하고 엄청 세요. 그래서 저는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쿠팡으로 계속해서 재구매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치약은 이걸로 정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굉장히 좀 잘 쓰게 될 것 같은? 정말 나는 강력한 걸 원해 이러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연도에 정말 잘 썼던 액세서리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귀걸이는 뮤우뮤우 제품인데요. 이 귀걸이 굉장히 좀 화려한 디테일의 이 귀걸이인데 이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3년, 4년 정도 된 귀걸이인데 매년 되게 잘 낀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착용을 해볼게요. 적당히 크면서 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로 비칠 때마다 너무나도 예쁜 그런 귀걸이? 착용을 했을 때 확실히 나는 귀걸이를 꼈어!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약간 좀 무게감은 있기는 하지만 착용을 했을 때 확실히 예쁘고 포인트가 있고 어떤 옷에다가 이 귀걸이를 껴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걸이 이번 연도에도 역시나 너무나 잘 썼고 그 다음에 목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샤넬 빈티지 귀걸이입니다. 이거 제가 영상에서 엄청나게 착용을 많이 하고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골드 타입의 샤넬 목걸이고 하나는 좀 화려한 이렇게 블링블링한 느낌이 드는 목걸이인데요. 둘 중에 더 어떤 거를 많이 썼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당연히 이렇게 좀 큐빅이 달려있는 화려한 디테일의 샤넬 빈티지 목걸이를 더 많이 착용을 하긴 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어떤 옷에든 코디하기 너무 좋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에다가도 이렇게 샤넬 목걸이 하나 해줘도 너무 좋고 가격은 10만원대인데 가성비 좋게 정말 저는 뽐뽐해서 많이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은근히 데일리로 끼기에도 되게 좋았고요. 진짜 손이 많이 갔던 그런 액세서리예요. 자 이번 연도에 정말 잘 썼던 가방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이거는 티티마비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광택감이 도는 그런 가방인데 똑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자체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가볍고 되게 간단하게 들어가서 좋아요. 내부 수납 공간이 되게 적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에 핸드폰 딱 넣고 카드 지갑 넣고 그렇게 해서만 다니거든요. 저는 심지어 지퍼 잠그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최소한의 짐만 챙기고 다니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가방이기도 하고 은근히 이게 가계절 내내 쓸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가을 겨울에 더 잘 어울리는 무드이긴 하지만 막 쓰는 용도로 정말 잘 들고 다녔고 이 샤넬 코코앤델 미니 라벤더 컬러는 진짜 선물 받은 순간부터 미친 듯이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나 아니면 제 인스타를 보시면은 이 가방이 항상 함께 하는데 저는 솔직히 연보라 색깔 컬러를 활용할 수가 있을까? 약간 걱정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옷들이 화려한 옷이 많고 컬러감이 좀 밝은 옷들이 많다 보니까 다행히도 이 라벤더 컬러랑 어울리는 옷이 많더라고요. 진짜 캐주얼한 룩 빼고 평소에 제가 입는 이런 블라우스 타입이나 원피스 타입이나 코트 어떤 거든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가방 안쪽에 이너백을 따로 넣어줬어요. 명품 가방을 소장을 하실 때 이렇게 이너백 같은 것도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이게 은근히 저는 수납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평소에 이렇게 진짜 완전 작은 가방을
거를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승객이면은 진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체인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들어도 예쁘거든요. 기장감도 딱 좋아서 저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템, 최고의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좀 데일리로 막 쓴 가방, 구찌 마몽드백. 이것도 엄청 들고 다닌 것 같아요. 진짜 핑크 색깔 컬러가 일단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옷 스타일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은 거는 크로스 줄이 길기 때문에 크로스 백으로 매기가 정말 편했다는 거라 이것도 가방이 가볍고 열고 닫기가 편합니다. 이것도 은근히 수납력이 되게 되게 좋아요. 저는 가방이 묻히는 느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가방도 저는 패션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방도 화려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묻히는 느낌이 아니고 가방은 가방 나름대로 딱 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정말 정말 잘 들고 다녔고 앞으로도 아마 잘 들고 다닐 가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이렇게 세 개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 의류 제품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름 제품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템, 짜잔! 바로 코코잇뉴 원피스입니다. 인스타에 올렸을 때도 반응이 너무 좋았고 제가 영상에서 입고 등장했을 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그런 제품인데 심지어 이 옷이 가격이 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옷을 많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나중에 코코잇뉴에서 옷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옷이기도 한데 이 옷이 왜 이렇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무난한 블랙 컬러.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은 솔직히 진리죠? 그래서 이게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이라는 점과 제가 좋아하는 또 오프라인. 오프라인에다가 퍼프 소매에다가 허리 라인은 잘록하게 빼주면서 A라인으로 퍼지는 미니 원피스였기 때문에 저의 체형도 완벽하게 보정이 되면서 굉장히 좀 러블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원피스라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에 들어 하셨던, 좋아하셨던 그런 원피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연도뿐만이 아니고 내년에 입어도 되게 유행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예쁜 그런 원피스이지 않나요?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템으로 꼽고 싶었고 또 다른 원피스가 하나 더 있거든요? 짜잔! 여러분, 이 원피스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통통의 컨텐츠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던 마르디에서 구입했던 원피스인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롱한 기장감의 롱원피스잖아요. 롱원피스 중에서는 이거를 정말 제가 여름에 정말 정말 잘 입었던 것 같아요. 그 통통 이 롱원피스 소개를 했을 때 그 영상이 벌써 50만 조회수가 넘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주셨던 그런 영상인데 그 영상에서 제가 다 잘 입긴 하지만 이거를 특히 더 많이 잘 입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이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구찌백 이렇게 코디를 해서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데일리하게 무난하게 입기에도 좋으면서 은근히 또 차려입은 느낌으로도 입기 좋아서 다양하게 입기 좋았고 이게 가슴 부분은 싹 잡아주면서 밴딩이 여기 가슴 바로 밑으로 있기 때문에 하체들이 완전히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체형 보정에 정말 정말 좋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다만 단점은 이 옷이 무게감이 있어서 아래로 축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몸매 라인이 더 예쁘게 잘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도 되게 고급스럽고 입었을 때 막 저렴해 보이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서 되게 되게 잘 입었던 그런 원피스입니다. 자, 그 다음 원피스는 짜자잔! 이 블랙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영상 소개용으로 구입을 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너무 잘 입어가지고 꼭 베스트템으로 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더 잘 입는 그런 원피스이기도 한데 이거는 민스샵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가격도 되게 착했어요. 되게 뭔가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는데 웬걸 진짜 편하게 입기 너무 좋은 거 있죠. 가슴 쪽을 X라인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허리 선이 가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랫배 똥배들이 싹 가려집니다. 그래서 몸매 커버에도 굉장히 좋지만 팔뚝 사이드나 이런 거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이긴 해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겨울에는 아우터를 입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 아우터 이너용으로 입기 좋았습니다. 되게 면 소재의 신축성도 좋고 해서 입었을 때 착용감도 진짜 편하고 뱃살이 가려지는 이런 롱 원피스라서 이번 겨울에 제가 정말 데일리 원피스로 많이 입었던 그런 원피스예요. 그 다음에 또 잘 입었던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이다 보니까 좀 차려입는 옷들보다는 이런 좀 캐주얼한 옷들을 좀 많이 입었던 것 같은데 짜잔! 이거 핑크 색깔 후드 원피스입니다. 진짜 따뜻해요. 이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훨씬 더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입고 백화점 실내 돌아다니면 더울 정도로 보온성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원피스이기도 하고 정말 예쁜 파스텔 핑크 색깔이에요. 얼굴에 형광등이 캬!
표지는 파스텔 핑크톤이라서 진짜 예쁘기도 하고 보시면 되게 딱 달라붙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또 딱 달라붙지는 않아요. 몸매 라인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패딩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이트 색깔의 퍼 자켓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코디를 해서 입었고 진짜 따뜻하다 보니까 겨울에 되게 편하게 데일리룩으로 꾸안꾸로 입기 좋았던 그런 원피스라서 이것도 정말 요즘에 잘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잘 입었던 아우터는 짜잔! 이거는 살롱드코코에서 구입을 했었던 이렇게 아우터 가디건인데 가디건이긴 하지만 진짜 두꺼워요. 진짜 두껍고 보온성이 좋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핑크 컬러의 후드티에다가 이것만 입고 나가도 더울 정도로 굉장히 두께감이 두꺼운 가디건이기도 하고 지금 같은 계절에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정말 따뜻합니다. 팔뚝살 부분도 되게 예쁘게 커버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여리여리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진짜 엄청난 장점 포인트? 이것도 은근히 어디든 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캐주얼한 거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기본 검정 원피스랑도 진짜 잘 어울려서 꾸안꾸용으로 입기 좋은 그런 가디건이라서 이것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우터로 꼽고 싶고요. 두둔! 에바빈에서 구입했었던 케이프형 코트입니다. 이게 넥라인이 이렇게 목도리를 한 것처럼 퍼가 달려있어서 진짜 따뜻하고 팔 소매 부분에도 퍼가 이렇게 달려있다 보니까 따뜻하기도 따뜻한데 디테일적으로도 너무 예쁜 거예요. 가격대가 있기는 하지만 입었을 때 와 너무 예쁘다 나 이거 진짜 잘 샀다 라는 만족도가 느껴지는. 그리고 제가 이 옷을 입고 인스타에도 사진을 올렸는데 DM으로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뭔가 자주 맨날 입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날이나 내가 뭔가 차려입고 싶은 날, 꾸미고 싶은 날 입었을 때 만족도가 정말 높은 그런 케이프 코트이고 케이프형 코트이기 때문에 몸에 딱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매 커버가 정말 기깔나게 잘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코트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아우터는 바로 요거! 이거는 제가 프롬데이원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었던 그런 가디건인데 이거 원래 산지 좀 됐거든요. 한 2-3년 됐는데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입거든요. 이 제품이 약간 그런 제품 중에 하나랄까요? 색깔도 무난한 이런 베이지 컬러에다가 너무 길지도 또 너무 짧지도 않은 기장감에다가 몸매 커버가 예쁘게 되면서 되게 상체 라인이 여리여리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냥 캐주얼한 티에다가도 코디해서 입었고 원피스랑도 코디해서 입었고 다양하게 은근히 코디하기가 좋아서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휘뚜루마뚜루 코디하기 좋고 따뜻해요 이게. 물론 지금 같은 초겨울에 입으면은 춥겠지만 얼어 죽겠지만 되게 애매한 계절일 때 있잖아요. 선선한데 밤 되면 추워지는 일교차가 심한 그런 날씨에 입어주기 좋아요. 이것도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템으로 꼽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영화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잘산에서도 어떤 영화들을 봤는지 어떤 영화들이 제일 재밌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2021년도에 정말 잘 봤다 이거는 너무 재밌었다 레전드다 싶은 영화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스파이더맨 3! 여러분 특히 스파이더맨 3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레전드였어요. 나 진짜 영화관에서 소리를 지르고 눈물이 다 날 뻔했다니까요. 제가 막 여기서 자세하게 말하면 막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무조건 필수로 보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영화관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동, 전율 이런 거는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영화관에서 보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정말 많은 영화들과 그런 것들을 봤지만 개인적으로 베스트는 스파이더맨 3. 그리고 제 썸네일 제목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한 이유는 이제 2021년을 보내면서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산타 멜로우가 되어서 주변 친구들한테 이렇게 새해 인사 겸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딱 이렇게 뿌렸는데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으로서의 되게 기쁨도 있고 뭔가 좋았거든요. 되게 행복했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멜로미들도 우리가 실제로 만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지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도 소중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어요. 이번 이벤트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옷을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예!
당첨자는 총 5명을 뽑을 거고요. 제가 이제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설문지 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적어두라고 하는 칸을 만들어 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칸에다가 원래 여러분들의 입으시는 스타일 아니면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을 적어주시고 피하고 몸무게를 대략적으로 적어주시면은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게 저의 옷장을 뒤져서 진짜 영상에서 한 번밖에 안 입은 그런 새 제품으로 옷을 두 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옷을 받아보시고 새해에는 더 예쁘게 출발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이 영상에 올라가고 5일 뒤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하도록 할 거고 당첨자에게는 따로 연락이 간다기보다는 써주신 주소로 그냥 바로 배송을 보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럼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2022년에는 더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